나는 마지막 목적지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헤르멘 차브를 향해 떠난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전화도 되지 않는 오지. GPS에 의지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두 번째 야영 준비를 했다. 가져온 모든 재료를 넣어 만든 볶음밥. 오랜만에 한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아름다운 밤 하늘이 펼쳐졌다. 다음 날 먼 길을 가기 위해 일찍 서둘렀다. 출발 전 다시 한번 헤르멘 차부의 위치를 확인한다. 마지막 목적지인 헤르멘 차부로 가기 위해 이틀째 달리는 중이다. 울퉁불퉁 험한 도로 때문에 몸이 저절로 들썩이며 좌우로 흔들린다. 눈앞에 몽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웅장한 풍광이 서서히 나타난다. 드디어 헤르멘 차브에 도착했다. 울란바토르에서 1800km를 달려 마주한 표지판. 붉은 고비 사막이 만든 웅장한 절경. 남고비 사막 서쪽 끝. 아직까지 외지인이 가기에는 힘든 숨겨진 보물 같은 땅, 헤르멘 차브. 남고비 사막은 20세기 초 미국 고고학 탐사팀이 최초로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면서 공룡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원시 그대로다. 갑자기 뿌연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의 정체는 모래폭풍이다.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 때문에 몸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 초월 가면 거울로 히타비트기 일세라 하면 초월 지가 아이를 얻었다. 어제 못 얻었다. 미실가 없지. 결국 나는 이틀 걸려 도착한 헤르멘 차브를 2시간 만에 떠나야 했다. 너무나 아쉬웠다.